목포시가 노인복지시설에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목포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연인원 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중인 목포 하당노인복지관. 정보화 교육과 건강증진, 교양과 취미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 날마다 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요. 여기 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어르신들만, 회원님들 만나면 이제 좋은 정보도 듣고 여러모로 좋아요. 하당 노인복지관이 개관한 건 지난 2003년. 그동안 민간 기업인 이랜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지만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목포에서만 두 곳의 노인복지관을 맡아온 이랜드 측이 고민 끝에 한 곳만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새로운 위탁 운영 기관이 나타나지 않자 목포시가 결국 직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위탁 운영 기관에 연간 5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위탁 기관이 자체 부담해왔던 1억 6천여만 원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2명도 투입해야 해 행정 부담도 커지는 실정.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수소문했지만 아직도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다음 달에 제가 지금 이제 별도로 공모할 계획을 제가 잡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또 공모 계획 제가 또 공모할 계획이고요.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목포시 노인복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